이 책은 유일한에게 배우는 나눔이라는 책인데,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, 그 유일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, 이 사람이 누구냐면, 그 유한양행이라는 그 조선시대 일제강점기에 그런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야.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나눔이라는 걸 실천을 하는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, 그 일제시대 때 이제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나눔을 했는데, 그러니까 나눠주는데, 그 개인이 아닌 사회가,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해서 그 멋진 일을 경영을 한 사람이야.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, 이 책에서 유일한이 어떻게 나눔을 실천을 했고, 그런 마음이 얼마나 뭐 아름답고 좀 대단한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그런 것도 알려주고 있어, 이 책에서. 그래서 유일한이 그 삶에 대해서 짧게 말해보자면, 이 책은 이제 유일한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미국에서 자랐는데, 그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어.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경영을 하면서, 회사를 경영을 하면서 일본 식민지 상황이랑 한국 전쟁 중에서 그런 어려운 것들 많이 겪었는데, 그 속에서도 그 나눔을 꿋꿋하게 실천을 했어. 그래서 유일한이 자기가 창업한 유한양행이라는 회사가 이제 자기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우리 모두의 것이다 라고 또 했고, 그 다음에 또 국가도 국가 전체의 것이다 라고 했어.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런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 뿐이지 그런 회사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. 그래서 그 살아있는 동안 많이 나눠주었고,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존경을 많이 받았어. 그래서 그 또 정말 대단한 게, 그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재산 같은 거를 혼자 다 갖지 않고 제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더 기부를 하고 또 나누어 주고 그렇게 떠나가셨어. 그 다음에 또 배울 수 있는 게, 유일한한테 배우는 나눔에서 일제 식민지 때 그 가난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,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게 된 거야.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보고 유일한 이 분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수 있고, 주변에서 어떻게 어려운 걸 잘 겪어 나가면서도 어떻게 잘 성장해 나가고 주변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유일한 그 이 분과 그 유한양행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.